둘, 셋, 야!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느 때처럼 야자를 하고 집에 가는 길, 갑자기 핸드폰으로 이상한 전화가 왔습니다. 응? 누구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잉여고등학교 2학년 7반 단지 학생이시죠? 네, 저 맞는데 왜 그러세요? 네, 저는 강력반 형사, 태태기 형사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네. 혹시 010-1234-1233이라는 번호로 전화가 온 적이 있으십니까? 네? 글쎄요. 그런 번호는 모르겠고 전화 받은 적도 없는데요. 그러면 혹시 통화 내역에 온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아,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형사의 말을 듣고 기록을 다 찾아서 봤는데 그 번호가 있었다. 도대체 이 번호가 누구길래 형사한테 전화가 오고 나한테 전화가 와 있는 거지? 무서워. 여보세요? 아, 단지 학생. 그 전화 왔던 거는 확인했나요? 네, 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왔는데 대체 무슨 일이죠? 사실 그 번호, 유명한 살인자 강삐삐가 죽인 여자 중 한 분 번호입니다. 혹시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서 전화해봤는데 역시 모르는 사람이었군요. 네? 근데 왜 저한테 전화를... 그건 말이죠. 나는 3개월 전 사랑하는 아들을 맹손으로 잃었다. 아내가 먼저 떠나서 혼자고 열심히 키워온 아들만이 삶의 보람이었던 나는 범인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했다. 하지만 범인은 잡혀서 감옥에 갔기 때문에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아무것도 못한 채 지나가는 헌책방에서 우연히 악마 소환이라고 적힌 책 한 권을 발견했다. 남자는 이런 걸 믿지 않았지만 아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을 용납할 수 없어서 악마를 불러보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내 소원은 뭐냐? 아들을 죽인 녀석에게 복수를 하고 싶어. 죽이고 싶다고. 소원을 성취하기 전에 먼저 네 죽음의 대가로 받을 텐데 괜찮나? 그래, 아들을 잃은 아빠인데 내 목숨 따위가 아깝겠어? 상관없어, 가져가. 그럼 계약 성립이다. 며칠 후 뺑소니 범이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이했다. 그 악마는 정말 내 소원을 이루어주었다. 소식을 들은 남자는 계약을 떠올렸다. 소원을 성취하기 전에 먼저 네 죽음의 대가로 받을 텐데 괜찮나? 그런데 먼저 나의 죽음을 분명 받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나는 멀쩡히 살아있어. 녀석은 악마에게 살해당한 게 아니었나? 그 악마는 거짓말을 한 걸까? 자,
다시 불러봐야겠다. 이렇게 하면 악마를 부를 수도 있었지. 자, 나와라! 나왔네. 계약은 완료됐을 텐데 왜 날 또 불렀지? 용건은 끝났으니 난 작별이다. 아, 기다려! 너는 내 죽음을 대가로 받겠다고 했어. 그런데 왜 나는 살아있는 거야? 확실히 대가는 네 죽음이다. 물론 확실히 받았다. 아차! 아, 아저씨, 이삿짐 날라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휴, 그래 그래 학생, 난 이만 가볼게. 아, 네. 아휴. 아휴. 짐 정리할 게 이렇게 남았네. 아휴, 오늘 하루 종일 걸리겠구만. 일단 뭐부터 해볼까? 일단 소파부터 옮겨볼까? 소파는 여기가 좋을 것 같고. 아, 그리고 TV. TV도 옮겨놓자. 흡자. 에이, TV가 무겁구만. 따! 아, 그리고 옷장은 대충 여기다 놔야겠다. 아, 후, 아휴, 상자가 아직 이렇게 남아있나 남았는데 언제 다 옮긴다. 아예 부지런히 움직여야겠구만. 아유, 힘들다.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서. 아, 이만큼 치웠네. 내일은 침대도 옮기고, 아, 이것저것 한 다음에 내일은 또 가전제품도 연결 다 하고, 마저 옷 정리도 해야겠다. 오늘은 좀 쉬어볼까나. 뭐야, 누구지? 누구세요? 아이, 누구세요? 선배! 아이, 깜짝 놀랐잖아요! 아유! 아, 너 이사 왔다고 해서 내가 고기랑 맥주 사왔지 않냐? 아이, 진짜 깜짝 놀래라. 아, 선배 완전 센스쟁이네. 아유. 아야,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이, 그래, 그래, 그래. 선배가 어떻게 알았는지 이사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나에게 고기와 술을 사주었다. 배가 고팠는데 정말 잘된 일이다. 아, 맥주 맛 좋고 선배가 사주신 고기 정말 잘 먹었습니다. 네, 그래. 어쨌든 이사 축하한다. 예. 근데 지금 몇 시냐? 내 눈 침침해가지고. 아, 지금요? 아, 저녁 9시죠. 9시야? 아유, 이런 시간이 아니네. 내가 지금 기대하던 공포 영화 시간이야. 잠깐 TV 좀 보자. 그럴까요? 그렇게 나와 선배는 공포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선배가 화장실에 다녀온다 했다. 아이, 무서워. 야, 나 막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봐. 화장실 가고 싶은데. 야, 무섭다. 같이 좀 갈래? 아, 에이, 선배. 애도 아니고 혼자 다녀오세요. 아이, 진짜. 알겠어, 다녀올게. 잠깐만.
나는 너무 무서워서 온몸을 떨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 앞만 보고 뛰고 뛰었다. 안녕하세요.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드디어 10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해석을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늦은 밤 야자를 끝나고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여학생. 그때 형사에게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최근 살해당한 여자가 여학생에게 전화를 했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위협을 받고 있던 여자는 휴대폰에서 아무 번호나 누르고 도와달라고 전화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악마와 거래하는 아들을 잃은 아빠 이야기였죠. 자신의 목숨을 바쳐 악마가 살인자를 죽였지만 정작 본인은 죽지 않았습니다. 궁금해서 악마에게 물어보았지만 확실히 대가는 네 죽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라지죠. 그렇습니다. 대가는 죽음이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즉 죽지 못하는 저주를 받은 거죠. 죽지 않고 영원을 산다는 거, 그것도 알고 보면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는 이사를 왔습니다. 짐 정리를 하고 있다가 아는 선배가 집에 오게 되었고 공포 영화를 같이 봤죠. 하지만 주인공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주인공은 이사를 오고 가전제품을 연결하지도 않았는데 TV가 나왔고, 그리고 주인공은 아무에게도 이사 왔다고 말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배가 찾아온 거죠. 그렇다는 건 선배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10탄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11탄은 좋아요 5,000개가 넘을 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